수백만 년이란 얼마나 긴 시간일까? 현재까지 발견된 인간의 서사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4천 년전 길가메시의 서사시이고, 기록으로 남은 산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천년전 겐지모노가타리인 점을 생각해 보면 수백만 년 그것은 인간에게 이미 영원의 영역이다. 그러나 또한 그 영원의 한순간은 생텍쥐베리의 식탁보 그것 한 장으로도 목격된다. 내가 뭔가 아름다운 것을 손에 쥐고 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마다 책장에서 한 묶음의 종이를 왠지 모르게 늘 약간 온기가 느껴지는 책한 권을 꺼내 펼쳐드는 데엔 그런 이유가 있다. 내 공간을 책으로 채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성, 사람이 뭔가를 픽션을 위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이 옳다. 사람에게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엔 책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집에는 약 3천 권의 책이 있다. 서수경과 나는 그 수를 지나치게 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책을 속는다. 매년 1월에 먼지 막이용 마스크를 쓰고 목장갑을 양손에 낀채 책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배열을 다시 하며 그 중에 내보낸 책들을 골라낸다. 첫 장을 읽는 동안 아무런 매력을 발견할 수 없어. 책장에 꽂아둔 채로 오래 묵은 책들, 흥미진진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두번세번 읽고 싶은 문장이 없는 책들, 저자의 말투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인문사회의 학서들, 그런 책들은 이방 바깥으로 밀려나가 현관에 놓였다가 사라진다. 몇달 전에도 우리는 선별 작업을 했고 그 여느 때보다도 많은 책이 내 책장에서 사라졌다. 어떤 책을 남기고 어떤 책을 버릴 것인가? 기준은 한 가지 있다. 두번 읽고 싶은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답에 이르는 과정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와 마거린 애트우드의 그레이스는 둘다 내게 풍성한 독서 경험을 안겼지만 전자는 한 번으로 족하고 후자는 두 번도 부족하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나도 실은 제대로 짐작할 수 없는 이 막연한 과정을 거쳐 어느 해엔 살아남은 책이 이듬해 미련 없이 벌어지는 일도 매년 있다. 가바타 야스나리는 거의 매번 남았으나 작년에 전부 밀려나갔고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는 작년에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올해엔 버티지 못했다. 삭가구치 않고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종이가 너무 얇아 반대편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의 문장까지 비치는 바람에 읽고 싶은데도 읽을 수 없는 책들과 도저히 읽고 싶지 않은 서문이나 추천사가 실린 책들은 매년 내게 골칫거리다. 후자의 경우엔 뒤표지를 뜯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흉측한 상태 때문에 상심을 더하고 결국엔 가지고 있기를 단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본문을 두고두고 읽고 싶다면 그만하자. 아무튼 책은 내게 필요하고 구수가 많으면 좋지만 적어도 괜찮고 실은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들이 내방 문턱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책을 한권 사고 싶으면 이미 가진 것 중에 한 권이나 두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참는다. 그러나 책은 너무 빨리 절판되기 때문에 매번의 독서엔 다음 책을 향한 조바심이 상당량 포함된다. 이걸 다 읽기 전에 그 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스타니스와 램의 솔라리스를 그렇게 놓친 적이 있는 나로서는 독서를 마냥 느긋한 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언제고 내가 내 책꽂이의 꽃을 이야기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을까? 김소리와 내가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보낸 집에는 어두운 밤색 마루를 깐 시원한 거실이 있었다. 거실의 북쪽 벽면엔 유리 문짝이 달린 책장이 있었고 그 선반들에 우리 자매가 사촌들에게 물려받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어린 시절을 보낸 사촌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책은 계몽사에서 출간된 소년 소녀 세계의 문학 전집이었다. 1976년 판본이었으며 총 50권으로 읽은 흔적이 거의 없고 엉성한 듯 아름다운 삽화가 실린 책들이었다. 각각의 낙서는 붉은색 마분지 껍데기에 담겨 있었고 책의 겉장 역시 딱딱한 마분지였으며 속 지질이 몹시 거칠었는데 펼치면 책장에서 보리가루나 옥수수빵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책들을 몇 분이고 되풀이 읽으며 책의 물성에 대한 애착을 키웠다. 활자가 찍힌 곳에 일어난 보풀하기를 관찰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책장을 비비며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좋아한 책들은 낡아서 사가버린 것으로 위쪽 모퉁이가 둥그스름하게 달아 있었다. 나는 초반 몇 페이지에 내용과 인쇄 상태로 흥미로운 책과 흥미롭지 않은 책으로 나눈 뒤 후자를 김소리에게 넘겼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스 씨나 호머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가 김소리에게 넘어갔고 닐스의 이상한 여행, 별의 왕자님, 북유럽 동화집, 프랑스 동화집 등이 내게 남았다. 김소리는 자기 몫이 된 책들에 손을 대지 않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다. 내 탐욕과 이기심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김소리는 그 책들을 언급하면서 언니가 내 정서 발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나는 그때마다 그것이 평 옛날 일이며 지금은 내가 그때와는 다르고 어쨌든 그 덕분에 너의 어린 시절이 안데르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 않았냐고 말해본다. 예쁘고 좀 빨간 구두를 탐냈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신에게까지 버림받은 뒤 발목이 잘리고 목사관에서 겁에 질린 노예를 평생을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 입성을 허락받았다. 는 가엾은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지어낸 그 고약한 작가의 세계로부터 말이다. 안데르센이 바이섹슈얼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금기를 어기고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어째서 그렇게 끔찍하게 쓰고 말았을까? 그는 왜 그런 이야기를 동화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어쨌거나 어머니가 모성을 말하고 아버지가 금기를 말하는 이야기는 싫다. 그런 이야기를 도취된 채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어른도 싫다. 정진호는 그것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읽고 자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독서의 경험이란 앞선 삶의 문장을 즉 앞선 세대의 삶 형태들을 양손에 받아드는 경험이기도 하니까. 이 생각과 유사한 문장을 나는 책을 어떤 책에서 보았고 그 책의 저자는 아마도 롤랑 바르트였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문장들로부터 삶의 형태들을 받는 것. 롤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 미음사 2015. 우리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을 때 김소리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우리가 진짜 망했고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김소리와 내가 정말로 안 것은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비롯해 우리가 가진 모든 책을 빼앗겼을 때였다. 어느 날 구두를 신은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책장을 비롯해 모든 수납장의 문을 닫은 뒤그 문짝에 차압딱지를 붙였다. 안에 든 것을 빼내라고 문을 열면 딱지가 찢어져 증거가 남도록.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중이었고 아버지는 직전에 출근한 참이었으며 김소리와 내가 집에 남아 있었다. 집달리들이 문턱에 구두발 자국을 남기며 딱지를 다 붙이고 떠난 뒤에야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갔냐? 아버지였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그는 우리 집 쪽을 향해 가는 남성 한 모씨를 스쳐 지나갔고 그들이 집달리들 경매의 집행관들이란 사실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나는 이 전화를 받고서야 김소리와 내가 집행관들의 방문을 받고 그 일을 겪을 동안 아버지가 바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그 사실에 분노해 아빠라고 외치자 그는 그 상황에선 자기가 없는 게더 나았다고 판단했으며 그런 판단으로 그들이 일을 마치고 떠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더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그는 말했고 당시에 나와 김소리는 그의 판단을 판단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집안에 아빠가 남자가 있으면 사달란다. 그게 사실일까? 자기 사실에 대한 과잉된 믿음이나 과장된 불신은 아니었을까? 그게 무엇이든 아버지는 그 일을 자기 경험했다고, 자기가 경험했다고 믿는다. 1946년에 태어났고, 오녀 이남의 장남인 그는 10대 때부터 작은 사업들을 시도했는데 장사나 사업에 별수완도 소질도 없는 번번이 망했고 그때마다 누나들과 여동생들이 미싱시다로 일하며 번 돈을 끌어다 썼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운 할머니에게는 그의 실패가 그의 무능력은 아니었고 그의 불운이자 천성의 결과일 따름이었다. 우리 자매의 고모들에게도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남을 속이거나 해코지 못하는 착한 동생, 비정하고 무진정한 사업의 세계에서 약삭빠르지 못해 손해만 보고 미끄러지는 불쌍한 오빠. 착하고 불쌍한 아들로 살아온 그는 스스로를 선하고 불쌍하게 보는 데 익숙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자신을 타인에게 내보이는 데 능숙하다. 1992년 김소라와 나는 나의 정신세계를 크게 뒤흔든 집행한 사건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경험으로 말한다. 1992년에
말이지. 집달리들이 집으로 들어와 닥쳤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집이 바로 보이는 공중전화 박스 속에서 내가 줄담회를 태우며 말이야. 그때 본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 그랬지. 아빠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김소리야, 내가 자라는 동안 그리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를 향한 연민을 어쩔 줄 몰랐다는 점을 나는 생각해 본다. 그 마음들은 다 어떻게 된 걸까? 그도 그것이 궁금할 것이다. 내 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아버지는 종로구 장사동에 위치한 세월당 1층에서 이동식 난방기와 냉방기를 판매하고 있다. 난방기와 냉방기만으로는 수익이 부족해 가습기, 도수기, 전기, 도수 같은 소형 가전도 판다. 실질 매출은 30년 전이나 40년 전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가계세를 내고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이 살아갈 정도의 생활비는 버는 듯하다. 30년 전과 40년 전 아버지의 전자상 일대 풍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매대에 오른 전자 제품들의 상표나 디자인이 다를까? 10년 전에 본 것과 20년 전에 본 것과 30년 전에 거기서 내가 본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아버지는 김씨 일가의 장녀인 큰 고모가 한국에서의 삶의 진전을 내며 미국 비자를 얻어 도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어진 자금으로 세운상가 일대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한 차례 부도를 겪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장사를 이어왔다. 그의 가게는 3층 데크로 덮여 햇빛이 들지 않는 주차장을 맞이하고 있고 그 부근에는 늘 담배와 배기가스와 침과 오줌 냄새가 난다. 1987년에도 그는 그곳에 장사를 하고 있었고 매일 버스를 타고 광화문을 거쳐 종로 상가로 출근했다. 그의 6월에 며칠 전에 없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마주한다며 나갔다가 둘이서 고춧가루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밤이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듯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의 몸에선 김소리와 내가 전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강렬한 냄새가 났다. 그들의 귓가와 더불어 온 집안을 채운 그 냄새 때문에 김소리와 나는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눈물이 고이고 콧물이 흐르고 눈이며 뺨이며 너무 문질러서 빨개진 채로 부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김소리와 나는 엄마 아빠가 어디서 몹쓸 일을 겪어 많이 울었나 보다 겁을 먹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즐거워 보였다. 그들은 걔네들이라고 말하며 배를 붙들고 웃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당혹스러워하는 우리 자매를 보면서도 웃고 있었다. 얼굴이 따갑다고 웃고 너무 세게 달려 종아리가 아프다고 웃었다. 두 사람이 그처럼 다정하고 즐거워 보이는 모습을 김소리와 나는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냄새가 밴 옷을 벗고 세탁물을 뭉쳐 세탁기에 던져놓고 장난하는 아이들처럼 깔깔거리며 둘이 함께 욕실에 들어가 씻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에 밴 냄새는 샤워를 거치고 나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그런 밤이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아서 그 냄새는 베개와 이불에도 뱄고 덧분에 안방이며 이불장에 며칠이고 그 냄새가 남아 있었다. 체류탄이라는 물질을 김소리와 나는 그렇게 그의 처음 겪었다. 1996년에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귀의 귓가를 다정하게 반기면서 자기에게도 공권력을 향해 돌을 던져본 역사가 있다며 1987년 6월에 종로의 광화문을 말했다. 퇴근하던 길에 그는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광경을 목격했고 너무 열받아 소리를 질렀다고 경찰 사람 때리지 마 최루탄 쏘지 마 하다 보니 종로상가 대로에서 본인이 사람들과 돌을 던지며 행진하고 있더라고.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를 얻어냈으며 대통령의 힘은 줄이고 국회의 힘을 늘리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이른 민주화 대열에 그처럼 본인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너희들 시대에 반바지에 런닝셔츠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그의 앞에 디스 한 갑과 100원짜리 플라스틱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앉자마자 담배부터 태우곤 하는 평소 습관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담배에도 라이터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니들이 대모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는 괴로워하며 말했다. 지금은 독재가 아니다. 전두환도 감옥에 가는 시대다. 명분이 없다. 깃발 들지 마라. 대모 따라다니지 마라. 북한 간다고 나서는 거 봐라. 빨갱이 짓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엄마와 아빠도 몫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몇번 그들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었다.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그때 광화문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그때 처음 봤는데 거기에 경찰이 최루탄을 빠바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 흩어지더라. 이윽고 그들이 목격한 것이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이었고 노태우의 당선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다. 동갑내의 부부인 그들이 1987년 41세였고 오늘의 나와 동갑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더 그렇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듬해 12월에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을까? 실패라고 생각했을까? 데모 따위 해봤자라고 생각했을까?
세상 뻔하다고 그 경험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을까? 한나 아렌트는 1961년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전범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글에서 아이히만에게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 가지의 무능성을 언급한다.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이 그것이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평범성으로 번역되는 김학이 선생이 지적했던 것처럼 평범성보다는 상투성에 가까운 말인 듯하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에게서 발견한 악의 어떤 측면은 평범성이라기보다는 상투성의 그 기원이 있을 것이다. 종북과 자팔. 몇십 년 동안 구독해온 신문의 어휘와 논조를 그대로 닮은 아버지의 말에서 나는 아렌트가 묘사한 아이만식의 상투성을 본다. 즉 말하기 생각하기 공감하기의 무능성을. 아버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고 누군가가 식사를 차려주지 않으면 공경에 빠지고 어느 서랍에 자기 양말이며 바지가 들었는지를 잘 모르고 잘 씻지 않고 아파도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서 어머니를 안달복달한 상태로 밀어넣고 자신을 내버려둔다고 딸들을 원망하며 누군가를 무언가를 혐오하는데 전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젊음도 늙음도 혐오하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노조 활동과 폭로와 노무현인데 파업은 빨갱이 활동이고 삼성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비열한 배신자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당치 않은 자리까지 올라간 범인이다. 막노동에 나보다 많이 버는 것들이 무슨 노조며 파업이냐라는 그의 불쾌에는 노동 혐오와 노동자 혐오가 동시에 있다. 그보다 더 근본에는 약함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분노나 혐오에 종종 등장하곤 하는 말이 건의도 못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노동자 김영철 노무현을 향한 그의 혐오는 같은 물줄기가 아닐까라고 김소리와 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권위 없음을 혐오한다. 그는 힘없음을 혐오한다. 그는 약함을 혐오한다. 아버지에게 힘이란 무엇이고 권위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1980년대에 우리 가족이 사용했던 양철밥상이 생각난다. 꽃과 이파리와 공작 그림이 색색으로 프린트된 둥근 은색 밥상. 1986년 아시안 게임 체조 종목에서 서선행 선수가 금메달을 딴 날에도 우리는 그 밥상을 사용해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선행 선수의 평일 때 경기를 보도한 그날 뉴스의 끝자락에 전두환과 노신영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아빠 대통령이 죽으면 국무총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양철밥상이 튀어 오르도록 다급히 몸을 기울여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나는 단지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아버지가 군인에게 잡혀간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겁에 질려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 아버지가 말하는 권위는 곧 힘이고 힘이란 곧 누군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적인 공간에서 누가 들을까 두려워 급하게 자식의 입을 틀어막게 만든 힘. 그는 그런 힘을 경험했고 그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며 힘이란 곧 그게 되었다. 그게 없음을 그는 혐오한다. 권위 없음을 혐오한다. 누구도 권위 없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므로 그는 자신의 권위 없음 상태를 두려워한다. 그가 누군가의 권위 없음을 비난할 때 그에게는 그것을 하는 권위가 있으므로 그는 힘 없음을 힘껏 혐오한다. 아버지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 딸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있다. 김소리와 나는 그 갈등의 가시적 기원을 일단 김소리의 상견례에 두고 있다. 김소리는 5년 전에 정시성을 가진 원단 유통업자와 결혼했다.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긴 아버지가 그의 부모를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못되게 티를 낼지도 모른다고 어머니와 김소리와 나는 걱정을 했는데 그날 아버지는 시종일관 우리가 전해보지 못한 기품이 있는 태도로 온화하게 상견례에 임했다. 어려운 자리를 끝내고 우리끼리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조만간 종로 근처로 만나러 갈 테니 둘이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제안한 그쪽 집안의 아버지를 사돈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분개했다. 내가 자기를 왜 만나느냐고. 지가 만나러 오면 내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여유가 뭐다 뭐냐고 아들 가진 놈이라고 다 가졌다 이거냐고 말했다. 그 여유 있는 표정 사돈의 그 미소를 그는 이렇게 일컬었다. 승자의 미소. 그 말을 듣고 김소리야 운전석에서 내가 조수석에서 어떻게 얼어붙었는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그 순간에
말몇 마디로 수십 년 묵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드러냄으로써 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켰는데 김소리와 내가 그 나이에 이를 때까지 그의 그런 생각, 기분, 감정을 느낀 적도 짐작한 적도 없다는 점은 오히려 그가 그긴 세월 동안 그래도 비교적 훌륭했다는 증거는 아니었을까? 선수경과 김소리와 나는 나중에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은 승자의 미소 이후로 김소리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전처럼 생각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이미 알았고 모르는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렇지 않겠나? 그의 불상에 우리의 존재가 있었다니 아니야. 정확히 말해야지. 우리의 보지가. 딸들과의 관계에서 최근에 아버지가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딸들이 자신을 더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김소리와 내가 사회적 사건들에 마음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못마땅해 하면서 배덕과 배반을 말한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자들과 그 유족들과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김소리와 내가 마음쓰는 것을 두고 그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다. 생판 남인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내 부모는 왜 돌보지 않냐? 도덕적으로 그거 문제 이율배반 배반 아니냐? 너희들 앞마당부터 쓸어라. 그가 말하는 앞마당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앞마당이라는 점을 우리는 눈치챘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자신의 농담에 일일이 정색을 하고 아빠 불쌍하지라는 물음에 더는 대답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고 자주 화를 내곤 한 딸들에게 이제 화가 났으며 어머니를 통해 그 화를 주기적으로 통지한다.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하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했지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그의 용서가. 우리에겐 그의 용서가 이미 필요하지 않다. 그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과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 이렇게 앉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김소리나 나는 화가 나기보다는 종종 서글프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갈등을 끝내보려고 김소리와 내게 전화를 건다. 너희 아버지가 짜증과 심술만 늘어 자기를 괴롭힌다고 외출할 일이 있어 국도 끓여두고 반찬도 냉장고에 있으니 꺼내 먹기만 하면 된다고 전달하고 나갔는데 와서 보니 김치통과 밥만 꺼내 먹고 자기가 먹은 것을 보라는 듯 뚜껑을 열어둔 채로 모든 것을 식탁에 내버려 두었더라. 내가 요즘 이런 걸 보고 산다. 너무 시달린다고. 호소문 한 뒤에 니들이 아빠를 좀 달래보라고 아빠에게 다정하게 굴어보라고 청하며 마지막에 늘 이렇게 묻는다. 너희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사회교육학자인 전진성 선생은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에서 1890년에 제국 헌법으로 법제화된 국채 개념을 설명하면서 국채의 정점인 천황을 언급하는 회중에 니시타 키타로의 절대무 개념을 인용하는데 그의 절대무 개념이 주체와 객체가 더는 이성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종교적 경지를 설파했다고 말하고 이는 일본이라는 주체가 제국이라는 객체로 용해된다는 논리로 읽힐 만한 여지가 있었다. 여기서 주체와 객체를 초월하는 절대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천황이라고 덧붙인다. 나는 그 부분을 읽으며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극장판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떠올렸다. 전투병기 제작 부장 집단인 네르프의 수장이자 이카리 신지의 아버지이고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는 늘 그의 의미심장한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카리 겐도우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자신의 숨은 열망을 드러낸다. 겐도우는 에반게리온 초호기로 흡수된 아내 이카리유를 만나기 위해 인류를 절멸에 이르게 하는 서드 임팩트를 감행하고 그 순정의 대가로 그를 포함한 인류는 액화되어 단일한 전체가 되어버린다. 인간이 사라진 세계엔 에반 초호기 파일럿인 이카리 신지와 2호기 파일럿인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가 최후의 인류로 남는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엔딩은 아르카 랑그레이가 최후의 인류로 남는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엔딩은 아르카의 독백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이 그 사랑 속에 융화된 주홍빛 세계에서 신진을 울고 아르카는 말한다. 키모찌 와루이. 기분 나빠. 정진원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김소리와 서수경과 나를 지금 이 집에 모인 그의 어른들을 어른,
우린 언제 어른이 되었을까? 정진원이 태어났을 때 나는 여러 번 병원과 산후조리원으로 아기를 보러 갔다. 내첫 조카를 특별하게 예뻤기 때문은 아니었고, 세상에 나타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그 작은 얼굴이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누구와도 닮지 않은 그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익은가? 그것이 궁금하고 신묘하고 두려워 자주 아기를 보러 갔다. 아기는 대체 고치처럼 담요에 감긴 채, 대개 고치처럼 담요에 감긴 채 투명한 요람에 담겨 있었다. 잠들거나 깨어 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부르튼 입을 오므리거나 하면서 나는 그 얼굴이 아직 내 인생에 도래하지 않은 지난날, 그 얼굴을 예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지난날을 생각했다. 김소리야, 내가 어렸을 때, 선수경과 내가 더 젊었을 때, 그 어느 때에 내가 저 얼굴을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어제 보고 온 조카의 오늘 얼굴이 궁금해지고는 했다. 껍질을 이제 막 빠져나온 나비 날개가 천천히 펼쳐지는 것처럼 그 아이의 얼굴도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으니, 그러다 어느 순간엔 저 얼굴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목격했는지도 알수 있지 않을까. 정진원은 이제 5살이고 지호와 동사를 다 갖춘 말을 할수 있다. 예쁘다. 말을 시작한 시기에 정진원은 그 말로 매일 조금씩 자기 말을 늘렸다. 물고기 예쁘다. 나비 예쁘다. 엄마 예쁘다. 엄마 오늘 예쁘다. 이모 오늘 눈이 까매서 예쁘다. 휴일이나 평일 퇴근 후그 아이가 내게 맡겨져 아이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나는 난감하다. 둘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놀이가 어렵고 특히 대화가 어렵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애를 먹곤 한다. 나는 내 대답이나 생각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이 두렵다. 한 번은 둘이서 골목을 걷다가 바싹 마른 꽃나무를 살리려는지 마저 죽이려는지 화분채 바깥에 내다둔 집 앞을 지나갔고, 그때 정진원이 내게 이모, 저 나무가 죽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살아있어 아직은 산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대답을 해놓고 뜨끔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정진원은 다만 햇빛이 눈부신 듯 미간을 찡그린 채 걷고 있었다. 진지하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 같기도 했다. 나는 이 아이가 조금 전 대화에서 아무런 인상을 받지 않았기를, 대화 자체를 벌써 잊었기를 바랬다. 대작년에 존 클라센의 그림책인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함께 읽었을 때에도 그랬지. 우연한 기회에 작은 모자를 훔친 물고기가 모자를 숨기려고 물속을 나아가며 모자에 관해 몽상하다가 모자의 본래 주인인 거대한 물고기가 따로는 후방을 알지 못한 채 물풀 속으로 천진하게 사라지는 그 이야기 말이야. 작은 물고기는 아무도 자기를 나타내지 못할 거라고 자신하며 물풀 속으로 들어가지만 큰 물고기가 그 뒤를 따라갔고, 이윽고 모자를 되찾은 큰 물고기가 물풀숲을 유인히 떠난 뒤 마지막 페이지엔 물풀숲이 남긴다. 이 마지막 장에 이르자 정진원은 몹시 당황하면서 그림책을 자기 앞으로 당기더니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겉장에 접착돼 마지막 장을 손가락으로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서 그 속에 한 장이 더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감춰진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더니 물고기가 어디로 갔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도 몹시 놀란 참이라서 물풀이 우거진 마지막 페이지는 너무 고요해 보였고, 그게 내게 뜻하는 바는 곧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던 화자의 죽음이었다. 작은 물고기의 죽음. 존 클래스는 그 페이지에 검은색, 갈색, 자주색 물풀만을 그려놓았지만, 나는 작가가 그 속에 작은 물고기의 사체를 감춰두었다고 생각했다. 그 속에 작은 물고기의 사체가 감춰져 있다. 두 번을 보고 세 번을 보아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보면서 물고기의 행방을 묻는 조카의 곁에서 나는 당혹스러웠고 무능했다. 내게는 죽었다거나 먹혔다밖에 답이 없었으니까. 그날 퇴근해 돌아온 서수경에게 정진원과 내가 그 책을 펼쳐 보이며 하소연하자 서수경 웃었다. 작은 물고기는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왜? 부끄러워서. 조금 있다가 나올 거야. 언제? 내가 안볼때 아무도 안볼 때. 어른은 부끄러움 뒤에 온다고 김소리는 말했지. 서너 달 전에 김소리가 구두 회사에 근처로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였다. 어린 시절을 회고하다가 내가 우리 집 현관에 배어 있던 1987년 6월의 체류탄 냄새를 말하자 김소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기에게는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그보다는 1996년이라고 말했다. 1996년 여름에 김소리는 상업고등학교
상과 학생이었고 홍익대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합정역 근처에서 버스를 탔는데 이미 그 버스의 승객이었던 대학생들이 이제 막 버스에 올라탄 김소리에게 내리라고 야단스럽게 손짓한 일이 있었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김소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나 가슴에 글자를 적은 띠를 둘렀고 먼지와 땀 자국으로 얼굴은 얼룩덜룩했으며 소매가 뜯겨나간 셔츠를 입고 있는 등 차림새도 너무 뜬금없어 무슨 코스프레를 하고 오는 길인가 보다. 김소리는 생각했으나 곧 신천 일대에서 데모를 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기들 몸에 밴 체력가스 냄새 때문에 어린 학생이 고생할 것이라며 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김소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안 타면 못 타. 차비 이미 냈는데 김소리는 처음에 당황했고 곧 짜증에 치밀었다고. 그들이 선량하게 너를 배려한다는 단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싫었고 자기들 몸에 두른 띠에 적힌 민족 민주 같은 것들이 너와는 관계가 없으니 저리 가라고 그 언니 오빠들이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분데 타라 마라 뭐라 타라 타지 마라야. 김소리는 오기가 치밀어 냉큼 빈 좌석에 앉았고 버스가 양화대교를 넘어가는 내내 대학생들의 머리며 옷깃에 밴 체류탄 냄새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냄새가 정말 지독했다고 김소리는 회고했다. 괜히 탔다고 후회했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꿋꿋이 앉아 눈물만 흘렸지. 나는 그 언니 오빠들이 어른인 척한다고 생각했어. 나보다 고작해야 서너 살 많을 뿐이면서 기회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생이 되었을 뿐이면서 뭘 어른인 척을 하고 있어 재수없게. 그렇게 난 그때 언니가 연세대학교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 나중에 귀신 같은 몰골로 귀가한 언니를 보고서도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이듬해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었지. 언니는 거길 그만둘 수가 있었던 거야. 별 미련도 없이 보였고 너무 재수없었어. 김소리에게 대학생들은 어른이 아니었다. 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른이 아니었다. 10대 때 자기에게 어른은 배지의 한 사람이었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김소리가 지 언니라고 불렀던 배지에 그는 김소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 들어간 창고형 할인매장의 직원이었다. 배지에는 상대방의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말이 없으면서도 대응에 능했고 판단이 빨랐다. 김소리는 그에게 일을 배웠고 그에게 직접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으며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격려도 받았다. 센년, 난년 소리를 듣는 배지에를 따라다니며 일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하는 태도를 배우다 보니 지혜 새끼나 새끼 지혜나 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걸 듣는 기분이 오히려 좋았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김소리에게 배지혜는 제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어른이었고 그를 닮아간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어른이 될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하루는 11살짜리 아이가 매장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뭘 훔쳤는데 배지혜가 그 현장을 잡은 일이 있었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왜 훔쳤냐? 배지혜가 안내 데스크 앞에 아이를 세워두고 묻자 아이는 집에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가 아프신데 그 물건이 엄마한테 피부해서 훔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훔친 물건이 프라 모델의 부속품임을 지적하며 그 물건이 아픈 엄마한테 필요할 리가 없지 않느냐? 묻자 아이는 정말이라고. 엄마가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서 자기가 그걸 가져다 주려고 했다고 호소했다. 배지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다가 야 됐어 꺼져 꺼져라고 말한 뒤 아이를 두고 가버렸다. 김소리는 상황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 아이가 멍하니 그 자리에 남은 것을 보았고 정말 가도 되는지를 몰라 당황한 기색으로 두리번거렸으며 서 있다가 이윽고 어디론가 가는 것까지는 모두 보았다. 1999년의 일로 당시에 김소리는 19살이었다. 김소리는 그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3년여를 더 일하다가 할인매장 직원에게 하청업체 직원으로 한 차례 소속이 바뀌고 두 차례 계약 기간이 연장된 뒤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았다. 배지혜와는 연락이 끊겨졌지만 김소리가 일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배지혜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을 따르면 유능한 사람일 수 있었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지혜 언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사회인 김소리의 기준이었다. 때문에 2009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점에서 11살짜리 아이 둘이 만화책 포장 비닐을 커터로 찢고 있는 현장을 잡았을 때 지혜 언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김소리는 말했다. 그 애들이 커터로 아무렇게나 포장을 그어 표지까지 싹 잘라먹은 책 5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
걔들이 사용한 커터에는 우리 가격표가 붙어 있었지. 문구에 대해서 판매용 커터를 가져가서 그걸로 책 포장을 뜯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돈이 없어. 그랬대. 애들이 울면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어. 너무 화가 나고 기가 차니 머리와 눈 속이 다 싸늘해지더라. 내가 그랬어. 야, 됐어, 됐어. 꺼져. 그리고 나는 카운터로 돌아갔지. 애들이 쭈뼛거리며 있더라. 있더니 울음을 멈추고 나갔어. 나는 카운터에 있던 직원하고 찢어진 책 처리 문제를 두고 대화했어. 출판사에서 반품도 안 받아줄 텐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때 어떤 아저씨가 카운터로 다가와서 1962년생 서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었고 여름에 잡지 몇 권을 주문하면서 자기가 수학교사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 그가 내게 말했어.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같은 어른 입장에서 자기 얼굴이 다 빨개졌다고.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행동했다는 걸 알라고 나더러. 그 사람의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반쪽 같은 얼굴에 검고 둥근 코, 눈, 입 아래 위로 나를 훑어본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동료 직원이 내 편을 들었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훔쳐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책장을 망가뜨리는 애도 있고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창피라도 주지 않으면 애들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단지 수치스러웠어. 그가 그렇게 내 편에서 말할수록 더 나는 아저씨가 그냥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랐어. 이 사람이 빨리 사라졌으면 옆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그만 입을 다물었으면. 내게 그게 내가 29에 겪은 일이야. 나는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 언니, 그때 옆에 있었던 직원이랑도 다시 얘기한 적 없다. 나는 그 일을 기억에 남기기도 싫었어. 그런데 계속 생각나고는 했어. 밤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창피해야 했지? 어른 입장.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사람이 그냥 자라면 어느 순간 어른인가? 내가 어른이야? 누가 내게 그 기회를 줬어? 그런 생각들을 끝없이 하면서 나는 억울했던 것 같아. 기억하기도 싫고 남한테 말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못 잊으면서 오랫동안. 그런데 언니 1999년에 배지희 언니가 21살이었다. 나보다 2살 위였으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실은 그 사람이 대단치 않았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학교를 갓 졸업하고 매장에서 본 지희 언니는 이미 어른이었거든. 하지만 내가 29에는 34세는 이렇게 생각하니 이상했어. 19살에 어른스럽다고 여겼던 21살의 행동을 29살에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야 나는 내게 꺼지라는 말을 들은 그 애들이 보였어. 아저씨랑 나랑 둘이 있던 시간에 그 애들이 이전까지 그 일은 내가 수모를 당한 일이지. 내가 그 애들에게 뭔가를 한 일이 아니었거든.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꼽으라며 이제는 제일 먼저 그 일이 생각난다. 나 언니 돈 떼먹은 것도 별로 부끄럽지 않은데 부끄러워. 내가 내 입으로 그 애들에게 꺼져라고 말한 순간이. 그래서 언니 나는 내가 지금 어른 같다. 지금 내가 어른이라는 걸 나는 알아. 김소리의 이야기를 듣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구두회사로 돌아온 나는 2000년대 초반에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서점에 들르곤 하며 본인을 수학선생이라고 소개했다는 1962년생 고객,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날 오후에 구두공장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발주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내가 왜 그랬지? 김소리는 수년 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어땠을까? 그도 그렇게 했을까? 그에게도 그 질문이 있었을까? 바르고 옳게 행동했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조차 없지는 않았을까? 그는 김소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지라고 말했지만 당시에 김소리가 가진 것은 수치심이었고 겸멸감이었지. 그는 김소리에게 어른을 요구했지만 그 자신도 김소리에게는 어른이었으면서 그는 김소리의 아무 것에도 김소리의 어른됨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비난만 하고 갔어. 그의 어른됨은 김소리를 관찰하고 김소리를 판단하고 사후에 다가와 비난할 때에만 유용하게 작동했는데 어른됨이 그런 것이라면 너무 편리하고 야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엔 일어나 서수경의 방으로 건너가 서수경에게 그 사람 야비하다고 야비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 그 사람 좀 야비하다. 이야기를 들은 서수경은 김소리의 수치심과 내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김소리가 수치심에서 부끄러움으로 이동하며 어른을 경험했고 소리 자신도 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경험의 계기가 그 수학 선생의 말이었으니 그 역시 중요한 사람 아니겠냐고 내게 물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우연하게 있었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것 아닐까? 그게 그의 최선은 아니었을까? 그 밤에 선수경의 질문까지 품고 내 잠자리로 돌아와서 한동안 잠들 수가 없었다. 선생, 그가 김소리에게 준 것과 같은 계기는 서글프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가 김소리에게 어른됨의 계기가 된 것처럼 김소리도 표지에 칼집을 낸 아이들에게 어른됨의 계기가 된 걸까? 그 아이들이 김소리에게 받은 것과 김소리가 그 수학선생에게 받은 것이 다를 바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수치심, 모멸감, 자신을 향한 남의 경멸감, 어른의 재료가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있지만, 그런 것일 수 있지. 하지만 나를 목격하고 있는 이 사람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는 계기라는 것을 그런 감정과 우연한 경험의 조합으로 받곤 하는 삶에 나타나는 어른이나 어떤 인간일까를 생각하느라고 나는 잠을 이룰 수 아니야. 실은 하필 그런 일을 겪고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이 김솔이 내 동생이었다는 점이 속상해. 나는 그 선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산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문장들로부터 삶의 형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장들을 롤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에서 발견했고, 그 아름다운 문장들을 발견한 뒤로 읽는 속도를 늦추고 늦춰 1년째 같은 책을 읽고, 기호의 제국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롤랑 바르트는 마지막 강의에서도 하이쿠 해석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취향을 드러낸다. 상생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에서 전진성 선생이 지나치게 창조적인 오독이라고 평가한 롤랑 바르트의 일본 문화에 대한 해석은 내게 일본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바르트 본인이 말한 것처럼 동양에 관한 거대한 지적 노동이라기보다는 우선 바르트 자신의 취향, 심미에 관한 해석처럼 보이는 면이 있었고, 바로 그 부분에서 나는 롤랑 바르트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내가 온갖 종이와 책에 느끼는 경이와 유사한 종류의 경이를 경험하는 마니아 덕후의 표정을 그의 문장들에서 본 것이다. 마지막 강의의 표지엔 그 사람 롤랑 바르트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다. 시가에 피우는 바르트의 사진으로 그 사진이 인쇄된 흑백 돈 껍데기를 벗기면 뜻밖의 연보라색인 하드커버가 나타난다. 껍데기는 벗겨 선반에 꽂아두고 알맹이로 두거나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 책은 내게 흑백이 아닌 연보라색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연보라색인 책 롤랑 바르트는 본인의 마지막 말들이 한국에서 옅은 무라사키색 커버로 묶였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가 무라사키 식기부의 겐지 모노가타리를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라사키가 자주색과 보라색을 의미하는 글자라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 연보라색을 처음 확인했을 때 책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롤랑 바르트가 게이였다는 점이 그의 강의록 표지가 보라색으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가 나는 궁금했는데, 그것은 무슨 영문이었을까?